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와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단원이 제시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질문해주신 생리 중에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생리 중에 운동해도 괜찮을까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운동을 못 하겠어요. 어떤 운동을 해야 생리 중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생리 중에 운동을 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지? 답은 네, 괜찮아요. 컨디션만 괜찮다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요가,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생리통이 정말 심해서 못 움직일 정도의 날이 아니라면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몸을 거꾸로 들어 올린다거나 복부에 압력이 너무 많이 가는 운동, 그리고 몸에 무리가 갈 정도의 좀 과격한 운동은 좀 피해주시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리통의 이 고통을 조금 완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생리 중에 생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도 좀 더 완화시켜줄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리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손도 까딱할 수 없는 정도다, 이게 아니면 저는 좀 가벼운 운동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언니,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리 기간에도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들을 만들어 봤어요. 이 동작들은요, 생리 기간만 되면 유난히 더 몸이 많이 붓고 막 몸이 천근만근 같이 느껴지고 컨디션이 이렇게 좀 훅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꼭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운동은 11월 마이다노 클래스에 새롭게 개편돼서 들어가는 생리 중 운동의 맛보기 편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재밌으면 마이다노에서 더 길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생리통이 있는 그날에도 편안하게 따라할 수 있는 릴렉싱 앤 밸런싱 운동. 다리에 앉아서 시작할게요. 한쪽 다리는 무릎을 접고 한쪽 다리는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제 다리 위에 베개를 올리고 상체를 그 위에 기대듯 내려갑니다. 숙련자분들은 베개 없이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숙여주셔도 좋아요. 숨은 후 하면서 참지는 않기. 시선은 발끝이나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반대쪽도 진행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45도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 오른 다리 뒤에 베개를 두고 팔꿈치를 올립니다. 왼손은 왼쪽 귀 옆으로 쭉 뻗으면서 숨은 후 20초 유지할게요. 시선은 편안한 쪽을 바라봐 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반대쪽도 진행합니다. 이번엔 왼 다리를 열고 팔 아래에 베개를 둡니다. 숨을 내쉬며 상체를 왼쪽으로 길게 늘려주세요. 잠시 머무를게요. 더욱 깊은 이완을 위해서 자리에 서서 진행할게요. 하체의 뒷면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 할 거예요. 다리를 양옆으로 넓게 열어주세요. 양손은 허리를 잡고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여기서 잠시 머무를게요. 익숙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깊게 접어서 상체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이번엔 조금 더 시원한 골반 주변을 한번 느껴볼게요. 왼발은 앞쪽에, 오른발은 뒤쪽에서 사선 방향으로 열어줄게요. 왼쪽 무릎은 접고 양손은 바닥을 짚습니다. 오른쪽 다리 쭉 펴서 왼쪽 방향으로 엉덩이를 크게 회전해 볼게요. 무릎은 펴질 때 후 숨을 내쉬어주세요. 두 무릎을 쭉 펴고 왼손은 바닥에, 오른손은 하늘 쪽으로 들어올려서 어깨와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이때 골반은 오른다리 방향으로 길게 밀어볼게요. 긴장감이 다리에 크게 느껴지시면 두 무릎을 살짝 접고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양손은 천천히 바닥을 짚을게요. 뒤쪽의 발을 앞으로 가져와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킬게요. 오른발은 앞에, 왼발은 뒤쪽 사선 방향으로 열어줄게요. 이전 동작과 동일하지만 이번엔 골반을 오른쪽으로 크게 회전할게요. 무릎을 접을 땐 왼쪽과 가깝게, 무릎을 펼 땐 오른쪽 다리와 가깝게 골반을 돌려주세요. 내 숨은 무릎을 펼 때 후 내쉬어주세요. 오른손은 바닥에, 왼손은 천장 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골반은 왼쪽 다리 방향으로 길게 밀어볼게요. 하늘 쪽으로 뻗은 발이 내 어깨 뒤로 넘어가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바닥 짚고 다리를 모아서 몸통을 산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무릎을 쭉 펴서 허리 다리 뒷면이 최대한 펴질 수 있도록. 시선은 무릎 사이를 바라보며 뒷목의 긴장을 살짝 풀어줄게요. 어깨에 부담이 느껴지신다면 무릎을 살짝 접어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무릎을 땅에 두고 테이블 자세로 돌아온 후 아가 자세로 휴식합니다. 무릎을 접고 허벅지 위에 상체를 올려둬서 어깨에, 손목, 허리에 편안함을 줄게요. 허리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복부 아래에 베개를 두어서 더욱 편안한 상태로 휴식합니다.